저는 의과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좋은 의사가 돼서 내가 멋지게 환자들의 병을 고쳐보자. 그 참 병 고친다는 게 그 참 멋진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의사가 되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알았어. 그런데 문제가 있어. 뭐냐? 과대학에서 이제 배우는데 병이 왜 생기느냐, 그 병에 걸리게 된 원인을 병마다 다 몰라요. 예. 네. 그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원인을 모르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죠. 네? 원인을 모르면 어떻게 고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요새는 아마 책이 두 배로 두꺼워졌을 거예요. 내과 교과서가 2000페이지였어요. 요즘은 한 뭐 400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병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다 무슨 병, 무슨 병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원인입니다. 원인. 원인은 처음, 원인은 요만큼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건, 그 내용은 뭐예요? 모른답니다. 원인은 몰라. 그래서 그, 의과대학 다니면서, 그, 뭐, 의학책은, 한글로 번역된 게 없죠. 보면, 원인을, 이제, 의과대학 교과서에서는 원인을 etiology라 그럽니다. 원인. 원인. 그래 놓고,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게? 이 뭐예요? unknown. 모른다. 원인마다. 아니, 원인을 모르고 내가 어떻게 병 고치는 의사가 될 수 있나?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의 원인을 알아야 고치지. 여러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당뇨병에 걸렸다, 암에 걸렸다. 여러분 병원에서 원인을 가르쳐 주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이게 현대 의학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제가 그걸 눈치를 채는 순간, 와, 그럼 난 뭐 하는 거지? 의사가 됐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병에 걸리면 뭐 되기를 원하세요?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예. 네. 병이 낫기를 원해요. 그러면 병이 낫는다는 것은 병에 걸린 원인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만 병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인을 모르면 병을 낫게는 못합니다. 낫는 것을 여러분 힐링이라 그럽니다. 힐. 힐 혹은 힐링. 이거는 낫는다는 말이죠. 한문으로 하면 치유.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받는 거는 치유를 받는 게 아니에요. 뭘 받으러 가요? 치료 받으러 갑니다. 치유하고 치료는 완전히 달라요. 치료. 영어로는 이 치료를 뭐라 그러냐면, treatment라고 그래요.
트리트먼트란 말은 처치라는 말입니다. 자, 응급실에 갔다. 여러분 뭐 받아요? 응급처치. 급하게 된 그 상황을 잠잠하게 하는 처치를 받으러 가요. 고혈압 환자 병원에 가면 뭐 받아요? 고혈압 치료 받아요. 치유는 안 합니다. 당뇨병 병원 가면 뭐 해요? 치료 받아요. 당뇨병 병원에 간다고 해서 당뇨병 나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병원서는 치유를 할 수가 없어. 치유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원인은 모르니까. 아. 자. 그래서 병원서는 치료만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치료하는 방법을 요법, 치료법 또는 요법이라고 불러요. 그, 우리가 의사로서 배운 것은 요법만 배웠어. 요법을 배운다고 치유가 되느냐? 그건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원인을 모르니까. 그래서 의과대학에서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그걸 그대로 배우면서, 야, 이거 뭐예요? 뭐 샜어요? 김 샜어. 나는 의사가 돼봐야 병을 낫게 하는 의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요. 그럼 현대의학은 학문입니다. 학문적으로 정직해요. 치유할 수 없는 것을 너희들은 의사가 되면 병을 다 치유할 수 있어. 그렇게 절대로 안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이 이때까지 치료를 열심히 받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안 나아요. 치유가 안 돼. 그러면 여러분은 저는 치유하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 치유가 질병을 치유를 하려면 뭐를 알아야만 돼요? 원인을 알아야만 되죠. 그런데 원인은 실제로 몰라요. 오랜 기간 동안 왜 병이란 게 생기는지 몰랐어. 왜 건강하던 내 몸뚱아리에, 몸 안에 암이라는 것이 생겼는지 설명을 못 했다니까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의학이 점점 발달해 가면서 드디어 원인이 밝혀졌어요. 모든 질병의 원인은 뭐가 변질된 거예요? 우리 몸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네. 뇌세포, 폐세포, 피부세포, 뭐 간세포 다 세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병이 났다는 것은 그 부분에 세포가 변질된 거예요. 그 세포가 변질이 되니까 그 세포가 제 기능을, 올바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병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세포가 왜 변질됐는지를 몰라. 무 때문에 세포가 변질됐냐.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사용하신 이 컴퓨터가, 기계, 아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어느 날부터 뭐예요? 버벅거리기 시작해. 뭘 먹은 거예요? 네, 악성 코드,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어디에 침투해 들어간 거예요? 우리의 그, 하드 드라이브. 네. 하드 드라이브에는 뭐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돼서. 프로그램. 근데, 한글 프로그램에 바이러스가, 악성 코드가 들어가면 그 한글 프로그램이 버벅거리고 작동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바이러스를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 우리 세포들도 꼭 컴퓨터 같아요.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깔려있듯이, 각종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이 깔려있죠. 그렇죠?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에도 각종 프로그램이 깔려있어요. 자, 제가, 우선 이걸 한번 보여드리죠. 자, 요게 혈관이에요, 혈관. 혈관. 혈관이 혈관을 여기 잘라서 혈관 내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게 혈관 자른 혈관벽. 이건 혈관벽을 구성하는 혈관벽 세포라고 그럽니다. 여기. 그런데 요게 이제 혈관 바깥이죠. 외부. 요거는 혈관 내부. 여기 보면 지금 혈관 안에 있는 이런 세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안에 있다가 밖으로 어떻게 해요? 밖으로 삐집고 나갑니다. 왜 나가냐 하면 여기 보면 이런 병균이 들어왔어요. 이 병균이에요, 이런 거. 네. 꼭 뭐 같이 생겼어요? 포도알처럼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포도알처럼 생긴 병균이라고 해서 포도상. 포도상이라는 말은 포도 같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포도 모양이란 말이에요. 포도상, 그 다음에 포도알처럼 생긴 동글동글한, 뭐? 동글동글하면 뭐, 뭐예요? 공이죠, 공. 그래서 포도상, 구균, 공구자, 포도 모양으로 생긴 공이다. 공은 공인데 포도 모양으로 생긴 균이다. 그래서 이름을 포도상구균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 얘기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 왜? 아차 잘못하면 포도상구균이 됩니다. 분명히 떼야 돼요. 포도상구균. 포도상구균이 침투해서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 포도상구균을 죽여야 되겠죠. 그렇죠? 이 병균이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알까 모를까? 몰라요. 무슨 균이 어디로 들어왔는지 우리는 몰라. 무슨 잇몸으로 들어왔는지, 여기서 뭐 어떻게 상처가 난 데로 들어왔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 포도상구균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느 부위에, 우리 몸의 어느 부위에 무슨 병균이 들어왔는지를 몰라요. 모른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혈관 안에 있던 이런 백혈구, 이게 이제 백혈구에, 이게 호중구라는 백혈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호중구가 지금 포도상구균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감지하고 지금 삐져나가서 포도상구균을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나가고 있고, 그 요놈이 나가고 나면 그 다음 두 번째 놈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렇게 쫙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요게 이제 빨간 것들은 뭘까요? 적혈구,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 백혈구가 있고, 그래서 이제 나가면, 여러분, 그래서 이 포도상구균은, 들어오면 곰수입니다. 곰마예요. 환웅. 그래서 저도 옛날에 참 여드름만 생겼다는 곰마예요. 그 말은 여드름을 통하여
포도상구균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말해도 보통은 안 골마요. 근데 저는 맨날 골맞어요. 자, 왜 상구 몸에 포도상구균이 들어오면 맨날 곱냐? 그 원인이 뭐냐? 다른 애들은 안 골마. 네. 그 저는, 그 여드름이 많이 생겨가지고 어떤 때는 이 목에도 생겨가지고 골마가 벌겋게 막 아프고 막. 그 나중에 결국 째야 돼. 그래서 농을 다 짜내고, 예. 그래서 그런 치료를 많이 받아. 그 치료를 아무리 받아봐야 다음에 여드름 생기면 또 골마요, 안 골마. 예. 왜 곱는지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포도상구균이 들어오면 이 호중구라는 백혈구가 빨리 나가야 돼.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있는, 이제, 임파구, 림프구라고 그럽니다. 이 림프구가 바로 뭐냐고 하면, 이 T, 여기 보면, T셀 그랬죠? 여기? 잘 안 보는데, 여기. T세포라는 세포예요. 이 T세포가 아주 중요한 면역세포 중에 일종이에요. 호중구도 면역세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세포는 B세포. 자, A, B, C, D 할 때 B세포. 그래서 탁 이 호중구가 나가서 여기에 위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선 B세포, 요거는 T세포. 이 T세포가 여러 면역세포들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다 지시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B세포 보고 너는 신호를 보내서 너는 요런 거를 생산해내라. Y자 같이 생긴 거 있죠, 그렇죠? 확대 좀 해봅시다. 예. 네. 요거를 생산해내라.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생산하라 그러면, 이 B세포가, 이런 걸 생산돼. 요런 거를, 요 Y자 같이 생긴 거를 항체라고 그런다. 항체. 예, 네. 항체. 여러분, 뭐, 우리가,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으면,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생겼니, 안 생겼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항체가 안 생긴 사람들은 참 고생을 많이 해요. 자, 그럼 왜 어떤 사람은 예방주사를 맞고 죽기도 하고, 그렇죠. 온갖, 뭐, 여러 가지 문제, 심각한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렇죠. 근데, 자. 그래서 이제 이 포도상구균이 들어오면 이 포도상구균을 죽여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 T세포가 B세포에게 지시를 내려서 항체를 생산해라. 항체라는 것은 그냥 범인을 체포할 때 형사들이 사용하는 수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갑을 채워. 그래서 수갑이 일단 채워지면 수갑이 채워진 이 포도상구균을 이 호중구가 그래서 먹습니다. 아시겠죠? 입을 쫙 벌려서 먹어요. 그래서 이 호중구를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보면 예, 네, 이게 이제 호중구인데 요거는 이제 병균 수갑이 채워진 병균, 수갑이 채워진 병균에 가까이 가면 이 호중구가 뭐를 쭉쭉 뻗어내요? 손을 쫙 뻗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병균을 꽉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쭉 끌어당겨요. 끌어당겨가지고 그 다음에 표면으로 가지고 오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함정같이 문이 열려요. 그러면 이제 호중구가 그 끌려온 병균들을 잡아
잡아먹습니다. 잡아먹으면은 이 병균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호중군은 이제 병균을 죽이려면 독소를 생산해내야 돼. 호중구들이. 그 독소를 생산해가지고 너무 많은 병균을 죽이면 그 독소 때문에 호중구도 죽고 병균도 같이 죽어요. 그래서 호중구하고 같이 죽은 병균을 통틀어서 같이 그거를 농이라 그래요. 그게 농이에요. 자, 그러면 상구는 여드름만 생겼다면 농이 생겨. 그 원인이 뭘까? 다른 애들은 안 생겨, 농 안 생겨. 원인이 뭘까요? 네. 호중구가 강하면, 활동을 잘하면, 네. 병균이 그렇게 많이 자라지 못해. 들어오는 쪽쪽 어떻게? 쪽쪽 탁탁 잡아먹어버리면은 간단해요. 그러면 금방 나버려. 그런데 이 상구의 호중구는 뭐예요? 약해서 이 병균을 이렇게 빨리빨리 잡아서 빨리빨리 죽이지 못해. 그게 이제 원인이에요. 호중구가 약하다. 그러면 호중구가 약하단 말은 뭐냐? 이제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하죠. 자, 그 다음에 왜 암에 걸리냐? 이것은 T세포입니다. 요게 하얀 것들이 T세포. 아까 방금 보신 대로 T세포는 여러 그 면역세포들에게 지시를 내리죠. 그렇죠? 이제 병균이 들어오면 다 B세포한테 지시를 내리고 호중구에도 지시를 내리고 그런데 암세포가 이렇게 생기면 이 T세포들은 다른 세포들에게 지시를 내리지 않고 자기가 직접 해치 죽여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 암세포가 어느 부위에 암세포가 생겼다. 자, 암세포는 이 지구상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든 건강한 사람들의 몸에서도 암세포는 매일매일 생겨요. 네. 제가 아주 건강하지만은 제 몸에서도 오늘 암세포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리고 여러분 몸에서도 암세포가 생겼고, 그러면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암세포가 생기는데, 왜 여러분들은 암 환자가 됐고, 저는 암 환자가 되지 않고, 아직도 암 환자가 아니에요. 그 차이는 뭘까?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그 모든 사람의 몸에서 이런 암세포가 생기면, 암 환자가 안 된, 아직도 안 된 사람들은 왜 안 됐냐고 하면, 이 T세포들이 쫙 몰려와요. 참 신비롭잖아요. 이 포도상구균이 들어왔는데 이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뭔가가 알아요 그거를. 내 몸에 암세포가 매일 모든 사람의 몸에서 암세포가 매일 생기고 있지만 그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는 우리들은 말을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데도 이런 현상이 벌어져.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T세포들이 암세포를 향하여 몰려갑니다. 몰려가서 지금, 얘들은 좀 더 가야 되고, 얘는 지금 아주 가까이 갔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냐면, 이 T세포 안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네. 그 물질을,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그게 유전자가 바로 프로그램이에요. 그 유전자가, 자, 여기 이제 유전자 모형이에요. 이게.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다, 자, 유전자가 지금 B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전자가 활성화되면 쫙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암세포 아주 근접하게 갔을 때 여기 지금 색깔이 여러 종류 유전자가 있는데 지금 이 빨간 색깔을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치면 이 유전자가 탁 켜져야 됩니다. 탁 켜지면 그 어떻게 켜질까? 이것도 참 신비로워요. 자, 그런 여러분이 이제 배우셔야 될 그 신비로운 게 참 많은데 이제 켜지면 이제 즉 이 T세포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 이렇게 비활성화되어 있던, 즉, 꺼져 있던 유전자가 착 켜지면 어떻게 되냐면, 예, 네. 이 T세포가 동글동글하고 작아요. 이 T세포가 이렇게 돼요. 길쭉하고 넓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상태냐면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활성화된 거예요. 꺼져 있는 유전자가 켜진 거예요. 그래서 쫙 켜지면 이렇게 동글동글하던 T세포가 저렇게 길쭉하고 넓적하게 되어서 활성화된 T세포가 돼요. 그래서 이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이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니까 암세포가 어떻게 돼 버렸어요? 본래 이렇게 둥그스름하던 건강했던 암세포가 폭삭 주저앉아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래서 이런 현상이 매일매일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서 암세포가 모든 사람의 몸에서 매일매일 생기고 있을지라도 이런 현상만 매일매일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으면 평생 암 환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암 환자는 왜 암 환자가 된 거예요? 이 T세포. 그렇죠? T세포가 이렇게 어느 때부터 이 T세포가 활성화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T세포가 이런 것을 T세포가 쉬운 말로 약해졌다. 또 우리 상식적으로 하면 면역력이 뭐예요? 약해졌다. 그러면 여러분, 면역력이 약해졌다라는 말은 T세포 안에 이 빨간색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잘 켜지지 않고 작동을 잘 못한다. 그것이 암 환자가 된 원인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뭘 밝혀야 돼? 왜 이 유전자가 작동을 옛날에 잘 하고 있다가 왜 언제부턴가 이 작동을 못하게 됐는가? 이 원인을 밝혀야 돼. 그리고 이 작동을 못하고 있는 유전자를 다시 어떻게 작동하도록 하면 병이 암이 낫게 돼 있죠. 자, 근데 왜 이거를 지금은 이제 과학자들이 이거를 알고 있어요. 결국 뭐 암 환자들은 이 T세포에 이 빨간색 유전자가 비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이 비활성화된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또는 활성화되어 있는 유전자가 비활성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겠죠, 그렇죠? 이거를 밝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내 유전자는 지금 이게 꺼져 있구나. 그러면 이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것. 이 참 신비롭잖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 T세포 안에 이 유전자가 있을 때는 지금 꺼진 상태예요. 그렇죠? 켜진 상태면 이 T세포 모양이 바뀌잖아. 그렇죠? 그럼 이런 상태에 있는 T세포 안에 있는 이 비활성화된 꺼진 유전자가 켜져. 그렇죠? 켜졌다 하면 T세포가 이렇게 변해. 그러면 이런 현상은 여러분이 잠을 편안하게 자고 있을 때 일어납니다. 우린 몰라. 그러면 T세포들은 암세포 있는 걸 찾아가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활성화돼가지고,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암을 치유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치유하는 거예요? 꺼진 이 T세포 유전자를 어떻게? 이걸 켜줘야 돼. 켜주려면 왜 꺼졌냐의 원인을 알아야 돼. 그 원인을 알려면, 자, 그 원인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 이렇게 비활성화되어 있을 때 이거를 이 T세포 안의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T세포가 이렇게 변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렇죠? 다시 말하면 비활성화되어 있는 이 유전자는 어떻게 활성화가 되느냐. 이거를 알아야지.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왜 현대의학은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이런 사실이 밝혀진 건 얼마 안 됐어요. 한 20년, 2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유전자의 상태가 항상 뭐 하고 있다? 변하고 있다. 라는 걸 몰랐던 거야. 예. 유전자는 꺼지기도 하고, 켜지기도 한다. 이것도 몰랐어. 그리고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어, 우리가. 자,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 유전자가 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알고 보니까 세포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세포의 병이 바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질병의 근본적 원인은 어디서 시작해? 유전자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의과대학 다니면서 배운 게 뭐냐?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어. 그러니까 모든 질병의 근본적 원인이 유전자의 변질로부터 생기는데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고 배웠으니까 모든 유전자가 변해서 생기는 모든 질병의 원인을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모르지 뭐. 변하는 유전자,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생기는데 그걸 안 변한다고 가르쳤고 안 변한다고 배우고 있으니 그 모든 유전자가 변해서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우리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치유를 시킬 수가 없는 의사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 그렇게 배웠다. 너희들은 의사가 돼도 질병을 치유시킬 수는 없고 질병을 뭐예요?
질병을 치료밖에 못해. 그래서 치료를 처치약이라고, 처치라고도 부르고, 또, 이 처치를 또 뭐라 불러요? 관리.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당뇨병을 뭐 해주는 일을 해? 관리해주는 거. 혈당 관리. 혈당 조절. 혈압 관리, 통증 관리. 그거는 치유가 아니야. 그거는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해주는 거지. 치유라는 것은 본래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발견해서, 그 원인을 제거해주면, 뭐 관리고 이런 거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야. 자. 여러분은 그동안 열심히 병원을 댕기시면서 뭐 해오신 거예요? 관리해오시고 처치했고 치료받았습니다. 네, 병원서는 치유라고 안 그래요, 병원서는. 네. 병원서, 뭐 우리가 우리 병원에 뭐 치유해드리겠다. 그런 병원은 없어요. 병원서는 관리하고, 네, 처치하고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리 내가 치료를 받아도 이게 안 낫는구나. 그러면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겠구나. 그러다가 보니까 얼떨결에 치유하는 곳으로 오셨어. 아시겠죠? 어떻게 기분이 어떠세요? 별로. 별로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여러분 열심히 치료를 받고 계셨더랬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원인을, 자, 이렇게 나가는 걸 보니까 원인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예, 네, 저는 원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가면서 철저히 과학적으로.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 이제 원인을 알았다. 그래서 원인을 알고 이 원인을 해결하면 나는 치유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이 이렇게 확실하게 밝혀진 지가 언제냐면, 여기 보면 이게 타임 잡지죠, 그렇죠? 타임 잡지에 2010년 1월 18일자입니다. 여러분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한 13년, 14년. 이게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라고 저도 배웠고, 그런데 참 2010년, 이제, 사실은 1990년부터 이 사실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10년 이때는 확실히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이 확고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학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이 타임 잡지까지도 이제 아주 대서특필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당신의 DNA를 뭐 유전자를 그냥 영어로 흔히 DNA라고 부릅니다.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여기 보면 your, 당신의 destiny가 아닌가? 이 destiny란 단어가 무슨 뜻이죠? 운명입니다.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가? 라는 이게 이제 대서 특필이죠. 이때까지는 우리들의 운명이 뭘로 결정이 된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 타고나면 어떻게 돼? 우리도 그 같은 병에 걸릴 운명에 처해 있는 거죠. 그게 아니다는 거죠. 자, 왜? 그게 아니게 될 수 있는 그놈, 어떻게 돼야만 아니게 돼요? 자, 요즘 유방암 환자들이 많아요. 응? 근데, 내 딸이, 엄마가 유방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엄마가 유방암에 걸렸을 때, 엄마가 임신했다. 그러면 엄마는 유방암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엄마가 임신했으면 딸에게 유방암 유전자가 유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도 유방암에 걸릴 운명에 처해 있는 거죠.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미국 영화 배우 있죠. 예? 네? 예, 안젤라. 안젤리나 졸리. 예. 여러분, 안젤리나 졸리가 어떻게 했어요? 엄마가 유방암 수술을 한 거예요. 엄마가 유방암 유전자를 갖고 있어. 자기도 검사해 보니까 뭐예요? 엄마로부터 유방암 유전자 받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그 이쁜 유방을 둘 다 어떻게 잘라버렸어요. 왜? 자기도 유방암에 걸릴 운명이라고. 자, 근데 지금 타임지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제 그게 그럴 필요가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암에 걸려서 여기 오셨다면 암도 다 유전자의 변질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암이 날려면 뭐가 어떻게 되면 낫는 거예요? 변한, 변질된 유전자가 변질돼서 암이 생겼으니까 변질된 유전자가 어떻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변질된 비정상적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나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없다? 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네. 와, 여러분 제가 암에 걸려서 여기 왔다면 이런 말을 들을 때 저는 벌떡 일어나 춤추겠어요. 와, 그러네 정말. 이제 이게 여러분, 우리 말에 이런 게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어, 그래. 유전자는 변할 수도 있고, 그 변질된 유전자가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구나. 또는, 예. 내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 유전자가 지금 잘 켜져 있는 거예요? 꺼져 있는 거예요? 암 환자들에게는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럼 꺼져 있는 유전자도 다시 뭐예요? 켜지면 암세포 다 옛날처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암이 날 수 있죠. 와, 그러면 춤추겠어, 저는. 예. 네. 네. 그렇구나! 내 암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도 있고, 내 T세포 유전자가 다시 켜지면, 다시 암세포를, 지금까지 못 죽이고 있던 암세포를 다시 죽일 수도
있어서 암은 없어질 수 있구나. 이야! 이야! 하면 뭐 받는 거예요? 힘 나요, 안 나요? 이야! 힘 난다. 이 뉴 스타트는 이 힘이 핵심이에요. 이야!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 박수 안 치던 사람이 박수 쳐요, 안 쳐요? 쳐요. 왜 박수 쳐요? 예. 네. 제가, 암세포도,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왜 박수가 나올까? 왜 벌떡 일어나서 춤출까? 기뻐서. 왜 기뻐요? 기쁘다는 말은 유전자 의학적으로 무슨 말이게? 우리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물질. 그 물질 이름이 뭐죠?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생산이 되면 내 마음이 기뻐져요. 그러면 엔도르핀은 어떻게 생산돼? 엔도르핀도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뇌세포에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노란색 유전자. 그래서 내 뇌세포에 이 노란색 엔도르핀 생산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야,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뭐요? 이때, 오, 그렇구나!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 그러면 그 알 때 힘이 들어간다. 그렇죠? 알았다! 해서 꺼져 있던 엔도르핀 유전자가 켜져. 켜져서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즉각적으로 생산돼. 그러면 내가 즉각적으로 즉시 기뻐져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노란색 유전자가 켜지면서 무슨 유전자도, 모든 다른 유전자도 같이 켜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암 환자인데, 암 환자가 지금 되어 있다라는 말은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잘 켜지지를, 뭐요?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내가, 아! 알았다! 하면 엔도르핀도 켜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동시에 다 켜진단 말이에요. 힘을 받았다, 이거죠. 예. 네. 그 힘을,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생기라고 부릅니다. 자, 건강한 사람은 유전자가 잘 켜집니다. 뭐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유전자는?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서 암 낳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지 말고, 알았다! 그러면 돼요. 그게 가장 실질적으로 유전자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이야. 그래서 뭘 많이 받아야 돼? 힘을 받아야 돼. 네. 어떤 사람은 자꾸 뭘 먹으면 낫습니까? 그래. 뭐, 채식하면 안 낫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러면, 채식하라고 그러면, 아이고, 채소 없이 암에 걸려가지고 맨날 풀이나 먹고, 힘나요? 안 나요? 그런 거 아무런 소용이 없어. 암 치료에 전혀 도움이 안 돼. 네. 아, 내가 채식을 하면은 이래 이러해서 내 암이 치유되는데 좋은 영향을 확실히 미치게 되어 있구나를 알아야 생기가 나고 그 생기로서 꺼져 있던 유전자들이 켜지고 유전자가 정상화되면서 암이 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자.
자, 그런데 여러분, 일어나서 춤은 못 춰도 박수는 좀 크게 쳐야 됩니다. 아, 맞습니다. 예. 예. 이제 그래서 표현을 해야 돼요. 이 표현을 안 하는 사람들이 참 힘들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뭐가 충분하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라는 뭐요? 알았다. 감동. 예. 이것이 이 감동을 받을 때 여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생기. 예. 전혀 감동이 없다. 예. 여러분, 나이가 여러분 들면요. 야, 내가 이제 80이구나. 나도 이제 살 만큼 살고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살아보니 뭐 인생도 별거 아니더라. 돈 벌어봐도 그렇고, 뭐, 이러면요. 더 빨리 늙어버려. 금방 죽어요. 예. 아시겠죠? 뭐 도텄다고. 예. 야, 내가 아직도 뭐요? 배울 게 많구나. 내가 아직도 알아야 될 게 있구나. 예. 그러면서 매일매일 강의, 좋은 강의 듣고 그렇구나, 맞아. 하고 알았다. 알므로부터 오는 뭐요? 받는 힘. 그 생기. 생기가 있게, 생기 넘치게 살아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새로운 것을 깨달았으면, 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중에 용기 있는 사람들은 벌떡 일어서서 춤을 추든지 하세요.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부산에서 오신 그 송영빈 씨라는 폐암 말기 환자인데, 이분이 꼭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 다 박수를 쫙 쳤는데 이분이 여기서 이야 그렇구나. 폐암 말기 다 났어요. 여러분이 아마 여기 그 회복 얘기에 그분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분 좋은 확실한 얘기를 해도 그렇구나. 여기서 연습을 하세요. 힘내는 연습. 예. 그래서 박수를 쳐도 어떻게 해요? 힘 있게 박수만 손바닥만 치지 말고 뭐까지 합쳐서 함성. 이야! 하고. 예. 예. 그래서 내 마음에 혁명을 한번 일으켜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점점 야 맞아 알겠어. 그러면 하루 매순간 암 세포가 정상 세포로 돌아갈 수 있어. 그 이유는 뭐야? 유전자는 변하기 때문이야. 유전자가 꺼지기도 하지만 또 뭘 받으면 생기를 받으면 다시 켜져. 다시 켜지면 내 몸에서 항암 치료 안 해도 뭐예요? 내 T세포가 다시 내 몸 속에 있는 암세포를 죽여서 암을 없앨 수도 있어. 그리고 암세포 속에 있는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도 다시 뭐예요? 정상상태로 돌아가서 암세포조차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제목으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 3개월 전인가, MBN에서 방송도 했어요. 강의도. 그래서, 박사님, 비결은 뭡니까? 제가 지금 바로 그 비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결은 무엇에 있다? 예? 네? 힘, 생기에 있다. 예. 네. 그래서,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나쁜 유전자 때문에 내 운명이 나쁜 운명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다. 왜?
유전자는 후천적으로도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 여러분. 그래서 이 뉴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런 결론을 냅니다.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예. 예. 자, 저기 이제 epigenetics라는 이런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데 이 epigenetics는 뭐냐면 새로운 과학입니다.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는 없었던 과학입니다. 제가 옛날에 의과대학 댕기면서 배웠던 과목은 genetics입니다. 여기 genetics. genetics라는 말은 그냥 유전자 자체를 공부하는 여기 이제 에피라는 단어가 글자가 다시 붙어. 에피제네틱스는 뭐냐면 이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고 꺼졌다 하는지 이거를 옛날에 몰랐다고. 네. 그래서 이 에피제네틱스라는 새로운 학문이 생겨가지고 이 유전자가 수시로 내가 생기를 받을 때는 어떻게 되고? 켜지고, 그 다음에, 어떤 때 생기를 받으면 켜지고, 어떻게 되면 꺼질까요? 생기를 받으면 켜지는데, 어쩌면 꺼지겠어요? 생기를, 뭐요? 안 받으면 꺼지는 거죠. 그래서 맨날 방구석에 앉아서, 이 큰일 났네. 이래서 내가 며칠이나 살까. 이래서 하면 절대로 안 켜져요. 아무리 비싼, 함제, 뭘 맞아. 전혀. 생기를 받아.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생기를 막 받고 있을 때는 유전자가 다 이렇게 켜져 있는데, 어떤 경우에 유전자 꺼질까? 생기가 안 들어올 때죠. 뭐 쉽잖아요. 그러니까 생기가 안 들어오는 순간을 우리는 생기가 들어오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생기가 유전자에까지 도달 못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막혀. 생기가 막히는 거를 뭐라 그래요? 기가 막힌다고. 억장이 무너지고, 절망, 기가 막혀. 여러분, 기가 막힐 때 박수 나옵니까? 웃음도 사라져버려. 그럴 때 유전자는 꺼지는 거예요. 참, 여러분, 놀랍죠? 그러니까 유전자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시각각 유전자의 상태는 변하고 있어요. 이야. 그러면 유전자, 그러니까 유전자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어떤 힘이에요. 힘, 또는 우리가 에너지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힘. 에너지.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은 힘 빠진 사람이에요? 힘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생기 있어요? 생기 없어요? 이게, 왜? 그럼 우울증이란 병은 무슨 병이에요? 무슨 병이냐면, 엔도르핀 유전자,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물질을,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병이에요? 엔도르핀 유전자가 꺼진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우울증? 그 유전자가 켜져야지. 암도 꼭 마찬가지예요. 생기가 막혀서 내가 암 환자가 돼버렸다. 왜? T세포가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데, 그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지금 꺼져 있다. 왜? 생기를 못 받았어. 그러면 암이 나으려면 어떻게? 생기를 받으면 유전자가 다시 켜져서 암세포를 다시 죽일 수 있다.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암 환자라면요. 이야! 그 힘 받잖아요. 그 여러분 지금 힘 받고 있어요? 네? 네, 아주 조용히 받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이제 활발하게, 자, 보세요.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 유전자의 모양과 뭐, 유전자 다 똑같아요. 그 생기기도 꼭 같이 생긴 아이, 쌍둥이에요. 그런데, 얘들 지금 7살인데, 둘 다. 작년에 6살 때부터 얘는 이렇게 됐어. 우울증 걸렸어. 엔돌핀 유전자 꺼져버렸어. 왜 그러냐? 그 작년 1년 전에 엄마가 한 2주 동안 몸살 때문에 애들 돌봐주지 못했어. 아침밥도 잘 못 해주고. 그 후로부터 아주 둘 다 행복하던 두 자매가, 쌍둥이 자매가 한 애가 이렇게 돼버렸어. 얘는 유전자 꺼져버렸어. 얘는 생기가 생생한데 얘는 뭐야? 기가 푹 죽었어. 유전자 꺼지는 거 당연하겠죠? 왜 이렇게 됐냐? 애들은 꼭 같은 집에, 같은 방에, 같은 엄마가 해주는 같은 음식 먹고, 같은 공기 마시고, 외부 환경은 꼭 같아요. 근데, 뭐에 문제가 생겼어? 내면에서 엄마가 아플 때, 얘는, 그래서 엄마가 아침밥을 못 해주고, 배도 고프고, 그럴 때, 얘는 어떻게 생각했냐고 하면, 아하, 우리 엄마가 우리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해주는 게 힘들어 가지고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했어. 그러면서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구나. 무선적 생각을 했어요? 부정적 생각. 네, 부정적 생각. 근데 건강한 얘는, 아니야, 우리 엄마는 우리 사랑해. 자, 같은 환경에서, 같은 유전자를 가진, 같은 쌍둥이도, 무엇에 따라서 유전자의 상태가 변해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예. 그래서, 여러분, 같은 암을 가진 환자들에도, 그래서 와서 같은 뉴 스타트를 해도 이 생각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야! 정말 내가 유전자를 한번 어떻게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를 켜보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얘는 무선적, 뭐, 우리 엄마는 우리 사랑한다고. 그때는, 우리 엄마가 아침 식사도 못 해주고 그랬을 때는 아파서 그랬던 거야. 그런데 쟤는 뭐야? 아니야. 우리 엄마는 꾀병쟁이야. 실제로는 우리 사랑 안 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 보세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출발해? 지금부터는 나는 모든 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거를 New Start, 새로운 출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어떻게 새롭게 출발하자. 그 마음을 확실히 가지고 여러분 정말 지금 딱 보니까 원인을 공부를 해보니까 지금 모든 병은 이때까지 불치라고 생각했던 모든 병은 불치가 아니에요. 그렇죠? 치유될 수 있어요. 유전자만 회복되면. 그리고 그런데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이걸 후성 유전자학. 옛날 제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유전자학은 유전자는 절대로 후천적으로는 변할 수 않는다. 선천적으로 결정되어 나온 유전자는 후천적으로 무슨 수를 써도 변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유전자의학. 또 이 후천적으로도 변한다는 유전자 의학으로 지금 새로운 유전자 의학이 돼서 그거를 에피제네틱스. 이 에피제네틱스라고 하는 새로운 과학이 리빌, 나타내 보여준다. 뭐를 보여주나? How?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여러분이 하는, 매일매일 하는 뭐? Choice. 선택. 매일매일 하는, 매순간 하는 선택들이, 자, 여러분. 금방 보신 일란성 쌍둥이. 한 해에는 긍정적으로 선택을 했고, 다른 해에는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을 했어. 그 선택이, how the choices you make can change your genes. 예. 매일매일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선택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유전자는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박수. 네. 이번 기회는 박수 부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하여튼 나는 박수 부대가 될 거야라고 선택하시는 분이 더 빨리 낫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이게 실제로 선택해서 한번 쳐보는 거, 함성을 지르고 박수 같이 쳐 볼 때. 유전자가 더 켜져요. 내가 조용히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구나. 알았다. 이래도 켜져요. 켜지는데 100% 안 켜지고 25%밖에 안 켜져. 그래서 박수 한 쳐. 알겠다. 그러면 나도 나을 수 있겠네. 그러면 알았다만 가지고도 25% 켜져요. 켜지는데, 알았다. 25%. 그 다음에, 알았다는 묵묵히 알았답니다. 그 다음에, 알았다 하면서 박수가 저절로 나와. 그래서, 짝짝, 짝짝 하면 50%. 유전자 켜죠. 그 다음에, 이제, 큰 짝짝. 박수를 크게, 야! 하고 치면은 75%. 그 다음에 여기 뭐가 같이 들어가면, 함성이 들어갈 때 100%가 켜집니다, 여러분. 우와! 지금 여러분이 안 쳤을 때보다 훨씬 더 기분이 좋죠? 네. 그 왜 좋아요?
엔돌핀이 더 많이 나왔어. 왜 더 많이 나왔어? 유전자, 엔돌핀을 생산한 유전자 더 잘 켜져서 그래요. 그래서 행동, 내가 선택. 나는 지금부터 앞으로, 이 세미나 동안 내가 철저히 박수를 치고 철저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겠다는 선택으로 여러분 정말 그리고 함성을 지르리라는 선택으로 여러분의 유전자가 왕성하게 켜져서 치유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 다 병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제가 응원단장 기분이에요. 사실 제가 응원단장을 했거든요, 옛날에. 군대 가서. 이제 군의관 팀하고, 이제 군의관 팀하고, 그 다음에 법무관 팀. 그때 군의관으로 처음 입대한, 이제, 의사들이 그때 한 100명인가 되었고, 법무사들 한 100명인가. 그래서 이제 야구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군의관 팀 응원단장을 했어요. 그래서 군의관 팀이 이겼어.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이 응원단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와!